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염승환 이사와 함께 우리 증시 개장 상황 한번 짚어보면서 또 주요 리포트들도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블리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잘 오셨죠? 네. 자, 지금 시각이 56분 한 4분 정도 남았고요. 그러면 뭐 일정 정도 짚어보면서 한번 네. 장을 들어가 볼까요? 네, 뭐 이번 주 일정 한번 이제 표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오늘 이제 이따 발표할 것 같은데 이제 10월달 수출입 데이터가 이제 총 발표가 좀 되게 돼 있고요. 오늘 10월달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중국의 10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도 이제 발표돼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오늘 많이 나오게 되고 또 UN 이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오늘부터 열리고 그다음에 DOE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오늘 DOE가 내일까지 청약 들어가게 되고 DOE 그 SM의 자회사. 그 아티스트랑 채팅한다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아, 돈 내고 하는 거죠, 네, 저거. 월 4,500원 내고. 아. 거기에 이제 내일까지 청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엔캠이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전해액 회사인데 이 회사도 이제 굉장히 좀 흥행이 성공이기 때문에 오늘 출발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11월 2일 내일은 이제 삼성 SDI 실적 발표가 있고 3일 날은 역시 그 FMC가 있지만 가장 많은 분들이 카카오페이 상장 이제 좀 관심이 있으실 것 같고요. 아, 그날 3일 이제, 이번 주 네, 수요일이군요. 수요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날 이제 FM 저녁에 이제 FMC가 열리게 되고요. 11월 4일 날은 이제 개별 기업 이슈가 좀 있는데 NC소프트 리니지 W가 이제 그날 새벽 12시에 출시를 하게 되고 인텔의 새로운 CPU 되게 DDR5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알더레이크라는 이제 CPU가 출시를 하게 되고 애플 TV 플러스도 국내 이제 그날 출시가 되게 됩니다. 네. 애플 TV도 이제 네. 이번 주에 뭐 일이 많네요. 네. 많네 진짜. 네. 네. 개별 기업도 있고 좀 경제 지표도 많고. 네. 5일 날은 또 역시 중요한 이제 미국의 10월 고용 지표까지. 아 그래요. 네. 발표가 됩니다. 10월 첫 주가 아주. 그래서 변동성이 되게 좀 클 수 있는 네, 좀 지표들이 네,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우리 영 이사님이 항상 저희 옆에 계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 이벤트들을 다 체크해 주셔야 돼요. 네, 네. 누가 하겠습니까? 이치유. 네. 스치. 영사님. 영어 쓰지 마. 네? 죄송합니다. 그 스키. 영사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현재 한 1분 정도 이제 남았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12포인트 정도 이제 2983포인트 정도에 이제 출발을 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포인트 정도 이제 강보합 정도는 보일 것 같은데 워낙 이제 지난 금요일도 보셨지만 그냥 외국인들의 그냥 일방적인 매도에 시장이 그냥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힘없이. 그래서 오늘도 역시 좀 관건은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좀 진정되는지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좀 그 아쉽게도 달러가 또 많이 올라서 미국 증시가 이제 오른 건 다행인데 달러 지수에 따라서 또 외국인들이 어떤 포지션 가져갈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10초 남았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출발은 일단은 뭐 좋을 것 같습니다. 한 0.5% 정도 강세로 일단 출발할 것 같고요. 나머지 네. 기업들은 그냥 뭐 비슷하게 큰 변동 없이 출발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현재 LG화학이 한 1% 정도 조금 이제 오르면서 시작하는 것 같고요. LG화학? 네, 1.2%. 요새 엔터주들이 정말 강하게 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지만 그 공급망 이슈에서 자유로운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기업들이 확실히 무형제 기업들이죠. 이 기업들이 정말 독보적으로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엔터가 대표적이다 보니까 오늘 출발이 좋았고 삼성전자는 이제 0.7% 정도 빠졌는데 사실 이제 지난 금요일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좀 빠졌던 이유가 이제 PC 디램 가격이 좀 급락을 해가지고 PC용 디램 이제 고정거래가죠 계약하는 그게 9% 정도 급락했다 이제 소식이 나와가지고. 투자 심리에 조금 안 좋았는데 일단 오늘 다행히 출발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C가 뭐 응급제 회사 투자한다는 공시가 아까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가가 한 2% 정도 지금 올라와 있고 효성 TSC가 최근에 스판덱스 또 약간 이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2.3% 올랐고 아모레퍼시픽은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도 오늘 올라가는 이유가 그 설화수가 이번에 매출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나왔다고 합니다. 설화수가요? 네. 후는 안 좋았다 그랬어요. 후는 4%밖에 안 되는데 네. 설화수가 아마 40인가 5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는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서 전체 그림은 LG생활건강은 어닝 서프라이즈예요, 사실은.
근데 주력이 화장품 고가 브랜드가 꺾이니까 주가 폭락을 해버렸고 아모레는 어닝 쇼크 나왔거든요. 실적이 기대에 못 미쳤는데 핵심인 설화수가 또 잘 나오니까 주가 반등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화수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잘 나왔다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 한국에서 뭐 설화수 얼마나 팔리나? 네. 아 몰라요. 설화수. 한국에서 설화수 많은 사람 봤어요? 아니 뭐 거의 중국 아니라... 비중이 높아요. 네? 둘 다. 후하고 설화수 둘 다. 아 저는 니비아 바르는 사람도 못 봤어요. 본 적은 없는데. 네. 그래도 설화수가 아 중국에서 여전히 인기가 좀 있군요. 네. 아니 저 SY 좀 사다 줘봐. 아, 설화수 좋은 거예요? 네. 좋죠. 오, 후랑, 좋아하지. 후하고. 아 이거 화장품이 그 차이가 있어요 그게? 아니, 좀 비싼 거 안 말로 하자. 다 이 저 케이스 차이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아니지.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이 그 나프레리. 응? 아이 그러니까 피부에 뭘 발라서 좋아진다는 건 그거 자체가 아이, 엉뚱한 얘기하네. 아 그렇습니까? 피부 꾸준히 발라봐. 진짜 개선 효과가 확실해요. 아 이게 니비아 응? 그냥 계속 바르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 니베아 아, 그건 아닌 거. 니베아 핸드크림이잖아. 아 핸드크림이랑 얼굴 크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아닌가? 그런가? 아 나는 그 별 차이 없죠. 있어요. 차이 있어요? 네. 그냥 물덧하고 묻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진짜 네. 아니 뭐 예전에는 여성 화장품 되게 다양했는데 남성용도요 한번 이렇게 올리브영 같은 데 가보시면 정말 다양해요. 화장품 종류가 아 나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한번 화장품하고 친하게 지내보시면 나도 솔직히 막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거의 안 바르거든. 저랑 비슷하시잖아. 안 바르는데 네. 내가 여기 체육관 다니잖아. 네. 그러면 이제 내 또래 아저씨들이 이제 네. 사우나하고 딱 해서 가방을 쫙 풀어. 그러면 어떤 아저씨 나보다 나이 많아 그냥 막 시리즈가 다 있어요? 탁탁탁. 그런데 그것도 그것도 딸내미 해줬는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떠났어요. 그 매직으로. 가끔 헷갈리시나 봐. 아, 머리부터 발라라. 어, 그렇지. 대여섯까지를 쫙 한 20분에 걸쳐서 이게 바르는데 네. 답답하더만 그래서 나는 그냥 거기 이제 사우나에 있는 거 있잖아. 캐남. 캐남. 딱. 어? 시원하죠 그게. 그리고 딱 나가면 날 이게 뭐듯이 쳐다봐. 아. 그런데 확실히 좋긴 좋더라. 그 아시 그 피부가 네, 아, 나하고는 네. 달라. 어? 나는 나보다 한참 어린 줄 알았더니 나보다 서너 살 많은 분이야. 그럼 뭐예요? 머리는 많이 벗겨지셨던데. 아니 갑자기 그분. 그럼 또 머리를 톡톡톡톡. 예. 아 하여튼 뭐 지금 응? 최대장도 확실히 뭐가 좀 다르다는 분도 계시고. 아니 다르긴 다르냐. 관리해야 돼. 그럼요. 관리해야 돼. 정프로도 아... 이제 느끼게 될 거야. 관리해야 돼. 모르겠어. 관리한다고 그게 바뀌나 그게. 아니 타고난 많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예. 쾌남이 언제 때 쾌남이냐 진짜. 야 씨. 올드 스파이스. 자, 네.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아모레가 오늘 한 4%나 지금 주가 급등하고 있고, 한국조선해양이 한 2%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오늘 더존비즈온이 지난주에 그 좀 황당한 뉴스 아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황당하더라고요. 또 뭐예요, 실적을 또? 엄청 안 좋게 발표한 거야. 네, 그래가지고 막 급락했지. 네, 급락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실수였다는 거야. 네. 실수? 뭐 몇십억 흑자 났다고 했는데 몇백 몇십억 그런 거죠. 네, 거기 당기순이익의 이제 항목을 좀 잘못 그 담당자가 그 기입을 잘못했다는 건데 내가 볼 땐 그 그거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손실 난 거는 그거 저 책임져야 됩니다. 아마 뭐 공시 실수 아니야. 예, 소송도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공시사고가 난 거예요. 어? 그래서 이게 당기순이익 축적한 사람들은 대박 났네. 아, 그런 거죠. 그때 사신 분들은 지금 이제 오늘 주가 올라가는 거 당연히 지금 얼마예요? 네. 지금 한 5% 정도 올랐어요. 당연하지. 근데 이제 그날 이제 그 공시만 보고 파신 분들은 이제 응? 굉장히 실적 안 좋은 더존비즈온이 원래 그런 거 하는 회사 아니에요? 세무회계. 세무회계 하는. 세무 중소기업 대상 세무회계. 아니 나 진짜. 아 그거 하는 회사가 그걸 실수해서 발표했어. 네, 세무에게 전문 다른 제조업체도 아니고 그거 용역하는 회사 아니 그거 네. 소프트웨어 개발해서 가지고 저거 납품하는 회사 아니야? 네. 아, 우리도 네. 그거 쓰는 것 같은데 진짜 웃긴다. 도서피지원인데 회계를 잘못 발표해서요. 이제 주가가 이틀 만에 한 17% 가까이 빠져버렸어. 아 웃을 일이 아니야. 웃을 일이 네. 진짜. 아, 왜들 이래? 아 진짜. 네. 아, 그 4만 원 내고 그 저 이카운트 ERP도 쓰시지 그걸. 도전비지원은. 아유.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제 6% 정도 이제 되돌리고 있고요.
그다음 좀 하락하는 기업은 오늘 그 호텔 신라가 좀 안 좋은데 생각보다 좀 면세점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고 합니다 지금. 면세점 좀 중국 쪽도 조금 만만치가 않고 중국 소비가 좀 많이 꺾였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4% 주가 빠지고 있고 SK아이테크놀도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서 -4%. 어쨌든 요즘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도 참 이게 빠지는데 쇼크가 나오면 굉장히 더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유출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도 오늘까지 좀 주가가 좀 빠지면서 일단 20만 원 밑으로 좀 하야하는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장 뭐 출발 자체는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일부 이제 쇼크가 나왔던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셀트리온이 좀 빠지다 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이 좀 빠지면서 약간 좀 부진한 편인데 나머지 기업들은 그래도 좀 선전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프리카 TV가 6% 아마 증권사 목표가 주가 좀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6% 올랐고 컴투스가 한 4%, JYP 엔터가 3%, 위메이드가 3% 다 이 컨텐츠 관련 기업들입니다. 대부분 플랫폼. 그래서 이쪽 섹터가 지금 좋은 상태고 일부 바이오 쪽은 좀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네. 코스피가 2982포인트 12포인트 정도 올라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플러스 2포인트 정도 이제 강보합 정도 유지는 일단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이 좀 한번 매도하면 좀 추세적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오늘도 좀 매도가 많습니다. 769억 정도 나왔고 현재 주로 좀 매도하는 업종은 화학 업종, 아마 화장품이나 아마 또 석유화학 이쪽으로 좀 추정이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통주, 서비스 업종, 전기전자, 이런 이제 대표 업종 위주로. 그렇군요. 뭐 특정 업종에 이렇게 편중되지는 않고 일단 정리는 하고 있어요, 계속. 달러 강세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오늘 그래도 좀 증시가 올라가는 건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한 500억 받아주면서. 일단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수는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은 이제 외인기관이 같이 던져버리다 보니까 좀 증시가 무너졌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 방어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일단 그 전자결제 관련주가 조금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 엔터 기업들 오늘도 좀 강한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일단 분위기가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 조선업종이 뭐 지난주 장 안 좋은데도 굉장히 좋았는데 도야청청했죠 지난주에. 네, 오늘도 좋습니다. 네? 오늘도 조선의 국모 이후에 그냥 네. 오늘도 아니. 미포 뭐 한국조선해양 중심으로 캐스팅의 성공이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기가 막혔어요. 네. 네. 아. 캐스팅 시점 와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딱 그때가 터닝 포인트예요. 네, 맞아요. 등 좀 한번 두드려 주세요. 아 정말 그때는 우리 매일매일 회의해가지고 캐스팅하고 아 그게 아주 신의 한 수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조선주가 되게 안 좋았는데 아무튼 이제 그날부터 네 그날부터 아. 진짜 좋았고 또 올라가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 확실히 공급망 이슈에 좀 자유로워요. 네네. 근데 네. 사실 네. 또 그날 또 그 애널리스트 그분이 원래 그런 스타일 아닌데 우리 공프로 뽑아냈지. 뽑아냈어. 되게 보수적으로 아, 얘기하시는 되게. 분인데. 네? 막판에 그냥 살살살살 나 어떻게 살라는 거냐 뽑아내 버렸지. 네, 아 하여튼 잘합니다. 그날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어. 아 잘했어. 예, 네, 고맙습니다. 본인 안 산 거지? 저는 못 사죠. 에 그렇게 못 사죠. 되게 엄경화 연구원님이 그 보면 제가 보고서 읽어보면 확실히 이게 되게 좀 이게 점잖으신 편이시잖아요. 아 엄청 네. 그렇지. 근데 읽어보면 자기 소신이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그냥 아니면 아닌 거고. 기면 기다. 그러니까 네. 자기 의견을 그러니까. 좀 두루뭉실하게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전 여기서 이제 한 50% 좀 더 올라가면 그때 이제 들어가겠죠. 제가. 그때 알려드릴게요. 미리 제가 여기 다 보여 여기. 없구만. 네. 아 근데 호텔 신라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면세점이 좀 생각보다 때문에? 안 좋다고 합니다. 아 경제 중국 소비가. 아, 지난번에 자기가 뭐 모텔 신라라고 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하여튼 뭐 네, 그 정도. 그런 기업도 좀 일부 강하고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그 2차 전지 쪽에서 그 LFP 관련주들이 좀 오늘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뭐 이지나 뭐 일부 기업들이 이제 관련 기업들인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고 면세점에서 이제 호텔 시나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영향 좀 받고 있고 2차 전지 섹터가 조금은 영향 받고 있고요. 또 거기에 이제 일부 유통주, 백화점 이쪽이 좀 빠지는데 그래도 지난주 이제 금요일 충격에서는 일단 이제 아직은 오전장은
조금은 좀 벗어나곤 있는데 네. 외국인의 매물을 좀 기관들이 계속 받아줄 수 있는지 그거하고 삼성전자하고 지금 하이닉스가 일단은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이어지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 계속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통신 장비주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네. 전체적으로. 아, 왜 털으시는 거야? 아, 지난주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네, 아니, 최근에 좀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사실. 2주를 못 가, 2주를. 그러지 말고 KMW 김민우 해가지고 후드티 네. 하나 만들라니까. 김민우 후드티. 만들어서 뿌려. 한번. 그거 뭐 얼마 하겠어? 아유, 너무합니다 진짜. 자, 그럼 이제 주요 리포트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네. 그 오늘 이제 보고서 중에서는 일단 주간 이익 동향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매주 적어주시죠. 2022년 이제 그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익 동향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 주당 순이익 증가율은 여전히 뭐 선진국이 우위에 있고요. 특히 유럽과 일본 중심으로 상향됐고 한국은 조금 한 달 전보다는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3분기는 일주일 전으로만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주보다 3분기는 마이너스 0.1%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22년도 순이익 추정치는 올라갔어요. 일주일 전보다는 0.4% 정도 반등을 해서 모처럼 순이익 추정치는 좀 반등을 한 것 같고요. 전체 내년도 순이익 증가율은 일단 8.9%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은 지금 주가도 좀 많이 떨어져서 10.1배까지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고 요새 피크아웃 논란이 정말 심한 섹터 중에 하나가 철강인데 네. 근데 이게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지난주에도 추정치가 올라갔는데 이번 주도 4.2% 철강은 그래서 포스코 현대제철이 실적 피크아웃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주에 좀 이제 물량 부담 때문에 좀 빠졌던 HMM이 이번 주 추정치가 올라갔습니다. 3.9% 펜오션은 13.9%나 올라가서 네. 역시 그 중도상한 청구권 행사 우려가 좀 있었지만 업황 자체는 크게 좀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건강관리 헬스케어 쪽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 이번 주에 추정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이게 추정치가 좀 떨어진 업종은 호텔 레저 특히 이 카지노 쪽이 좀 예, 카지노 쪽이 좀 저착폭이 좀 더 확대됐고 네. 기기업 정도 조금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2022년도 이제 추정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그 전에 미리 빠지다 보니까 반도체는 오히려 주가가 좀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하나금융 투자 이제 박종래 애널리스트가 이제 그 이번 주 유통 화장품 자료를 적어주셔 매주 적어주시거든요. 그래서 간단히만 좀 설명드리면 LG생활건강은 중국의 후 브랜드가 4% 성장에 그쳐서 어닝 서프라이즈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은 좀 어려울 걸로 전망을 해줬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어닝 쇼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화수가 중국에서 50%나 매출이 좀 급증해서 오히려 비중을 좀 늘려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고 호텔신라는 시내 면세점 좀 매출액이 많이 감소했나 봐요. 여기 좀 타격이 있었고 중국 소비 부진 그래서 당분간 주가 모멘텀은 조금 제한적일 것 같다. 그리고 투자 전략 면에서 화장품 시장이 좀 우호적이진 않아요. 지금 두 가지가 있는 게 네. 중국의 소비가 일단 둔화되기 시작했고요. 정부 규제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의 소매 판매가 지금 2021년 10% 전망인데 증가할 것으로 내년에 5%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중국의 소비가 좀 떨어지면서 화장품 전방 산업에 좀 부담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정책 불확실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화장품 법이 30년 만에 개정이 됐대요, 중국에서. 화장품 법도 있어요. 네, 그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라고. 예전에는 그냥 막 만들었다고 친다면 이제는 원료 관리, 인증 등록 광고까지 전반적으로 다 관리를 해버린대요. 인질 관리를 좀 하는 그러니까 인증을 받으란 얘기죠 한마디로. 네네네. 그거 안 하면 이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겠다. 아, 그것도 판호되는 거 아니야? 아. 뭐 그것까지는 아니, 뭐 약간 중국하고는 좀 다르긴 한데, 근데 이게 코스맥스에 되게 호재래요. 호재요? 네, 왜냐하면 코스맥스는 글로벌 1등이거든요 ODM. 네. 중국에 공장이 많잖아요. 중국 회사들이 더 코스맥스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게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이거를 이 모든 거를 코스맥스는 다 해주고 있대요 지금 등록부터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도 이제 화장품을 파는데 퀄리티가 중요해지니까 네. 저기 뭐 산시성에 있는 간의 수공업 하는 거 퍼와가지고 대충 용기 해가지고 네. 정프로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내용물을 본다 네, 내용물도 그건 봐야 되고 코스맥스 예 네. 코스맥스가 이게 허가 업무까지 다 해주나 봐요. 이게 모든 걸 업무 처리를 다 해주니까. 아 그래요? 예. 아 그게 토탈 서비스를 다 해준대요. 아 그런 거. 그래서 지금 1등인 것 같긴 한데. 아 그 나라 중국에서 뭐 허가 받는데도 필요한 이런 것들 뭐
워낙 많이 해봤을 테니까. 아, 그것도 중요한 영업의 아주 강점이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코스맥스는 좀 강점이 부각될 것 같고. 코스맥스 또 하나 어디죠? 콜마. 네. 아. 근데 두 개 중에 코스맥스가 더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코스맥스는. 아, 희한하게 코스맥스 얘기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근데 콜마는 약간 이제 그 HK 이노웬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좀 지주사 개념일 수도 있는 게요. 콜마? 자회사가 예전에 CJ 헬스케어 기억나세요? CJ 이제 헬스케어 제약회사. 그걸 인수를 인수를 했어요. 누가요? 그 한국 콜마가. CJ 헬스케어를? 예. CJ 헬스케어에서 나온 게 그거 아닙니까? 소팔메토. 왜? 그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 많지 내 나이 돼 봐라. 씨. 아, 그러니까 이제 한국 콜마는 순수 ODM은 아니에요. 이게 약간 지주사 개념 좀 섞여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코스맥스를 애널리스트분이 많이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이제 중국에서 또 사치세를 부과한다는 얘기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사치세? 이제 너무 비싼 제품 사면 세금 매기겠다. 고가 브랜드라든가 자동차와 술은 굉장히 가시성이 높다고 하는데 화장품은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은 나온 뉴스는 아닌데 럭셔리 화장품에 만약에 이게 사치세가 부과되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결정된 건 아닌데 일단 내년 2, 3월경에 자동차와 술이 가장 좀 유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가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버리겠다는 거죠, 중국에. 그러니까 양극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게 양극화 심해지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변화가 좀 코스맥스 같은 기업들한테는 좋다. 뭐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확실한 건 중국의 좀 소비가 안 좋아지는 게 좀 화장품 쪽에는 일단은 좀 부정적인 요인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계속 뭐 좀 반시장적인 거 계속 하는구나. 그죠? 예, 맞아요. 네네. 규제도 하고 계속. 아,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서는 말씀 안 드려요. 서울 옥션 좋을 것 같다. 왜냐면 요즘 미술품에 대한 관심 되게 높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 뭐 어디서 뭐 경매 한번 했는데 막 600억인가 팔렸다고 한 방에. 그렇지. 연예인들도 엄청 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아, 올랐어? 많이 오르네. 9.5%? 요새 이쪽 시장이 엄청 핫해요. 제가 그래서 미술 관련 콘텐츠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주말에 뉴스 보니까 혹시 현우진 씨라고 아세요? 현우진? 그 메가스타 스타 강사인가? 그렇죠, 알죠. 네, 그분 1타 강사. 네. 그분이 한 300억짜리 그냥 그 그림 막 샀다고 그림 그 아, 맞아, 금액은 정확히 안 하는데 굉장히 비싼 그림을 사가지고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좀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이제 300억짜리 이제 일타 강사가 뭐 돈을 벌었다는 게 아니라 300억짜리 그림을 샀다고? 금액은 정확히 안 하는데 굉장히 고가였어요. 100 몇십억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부동산 산 게 아니라 그림을 사버렸대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림 샀다고. 아, 우리 새벽 5시부터 나가지고 정프로. 새벽 5시부터 나가지고 밤 12시까지 아 일타 강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도 이쪽에서 일탄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일타들끼리 좀 평준화 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까? 아, 근데 거기도 응? 진짜 보니까. 팟캐스트 일타 유튜브 아니, 일타 아니 거기도 진짜 한 명 선생 있잖아요. 한 50명이 팀이더라고요. 아 맞아요. 예, 팀으로. 아 근데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해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 자료 개발, 뭐 교재 만들고 하여튼 별별. 아니 또 내가 나 혼자 해도 저 부산 남구청 주민들 좋아하시던데. 막 기립박수 나오고 그랬어요. 네. 많이 가세요 그런 데를. 응? 많이 가세요. 아 그리고 훈훈했어 거기 저 구청 직원들이 또 우럭 생 우럭 매운탕 사주셨는데 와. 사실 현우진 알아본 사람보다 우리 김프로님 알아본 사람이 더 많을 텐데 대중적으로는 더. 근데 왜 안 될까? 근데 이제 그 세계에선 거의 응? 이제 한마디로 BTS급일 수 있는 봐. 거죠. 그 세계에서 그림 동양 그림. 근데 이게 서울 부장 난을 치잖아. 그리고요? 이게 그림에 대한 관심들이 어쨌든 되게 그래서 서울 옥션 가는 거는 일면 좀 타당한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서 중에서 좀 눈에 띄었던 게 그 하이투자의 이제 조희승 애널리스트가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입장한 그 테슬라의 생태계라는 이제 자료인데 1조 달러가 이제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악조건 속에서도 판매량이 오히려 증가를 했고 지금 뭐 생산 능력만 늘리면 그냥 바로
판매가 되니까요. 그리고 허츠가 왜 테슬라를 구매했을까 이제 그런 내용도 있는데 테슬라는 OTA 이제 오버 더 에어라고 그러죠.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전에 구매한 차량과 오늘 구매한 차량의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차 사면은 그냥 바로 구형 모델 될 수도 있는데 3년 후에 뭐 페이스리프트 해버리면 내가 가진 차의 가치가 확실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뭐 앞모습 교체한다거나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 모델도 많이 나오는데 테슬라는 사실 그냥 디자인도 별로 변경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안에 소프트웨어만 해가지고 차량을 이제 개선시켜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공유 업체 차량이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 이게 너무 좋은 거죠. 3년 전에 산 차나. 아, 그러네. 예. 그러네. 페이스리프트 같은 거를 안 하니까. 예. 그냥 테슬라 사면 3년 전 차나 지금 차나 신차 같은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아. 그러네. 그게 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광택이나 좀 내고 그럼 되는 거예요. 네. 디자인 변화는 사실 별로 없고 어차피 그 저기 인테리어도 다 레자니까 뭐 네. 그거 뭐 뭐 물기 묻어도 쑥 닦으면 되고 그잖아. 아니 뭐 인테리어 네? 우레탄에다가 뭐 그러니까 뭐 가죽이 없으니까 가죽은 그 물 떨어뜨려봐 커피 같은 거 쏟으면 네, 얼룩지지. 레자가 좋아. 쫙. 정 우레탄 이제 배터리 한번 갈아주면 될 거고. 그럼. 맞아요, 맞아요. 그럼 거의 새 차 같겠네 또. 예.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유일하게 하는 업체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아직은 하는 업체. 이제 현대차도 하려고 네. 하는데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능해지면 지금 이미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놨으니까 그러면 렌터카로 사용되지 않는 시간에 로보택시로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이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 추가 수익도. 그 말 되네. 예. 그래서 아마 이 10만 대 구매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테슬라도 이게 좋은 게. 이 허츠가 알아서 이걸 운행을 해주면 데이터가 써요. 데이터가 써요. 그러면 이제 서로 윈윈하는 거죠 이게. 또 이렇게 테슬라가 렌트카 회사들한테 야 렌트카의 데이터를 나한테 사볼래? 렌트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다른 렌트카 회사들한테. 어차피 이제 모빌리티로 가니까. 양방으로 막 먹네. 예. 거기다 걔네들이 또 계속 탄소 배출권 또 주잖아. 네. 아, 나 테슬라 사야 되겠다. 아니, 갑자기 안 되겠다. 나 못 참겠네 이거. 전화해줄게 내가 일론한테. 큰일 났다. 정부로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전기차만 판매했으면 이렇게 못 올랐겠죠 사실. 그 이제 이후에 오프라인 중심의 하드웨어 생태계지만. 이제 어쨌든 플랫폼 비즈니스를 확대를 해가지고 계속 뭐 로봇 무인화까지 하드웨어 확장하고 있으니까 네. 결국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를 이제 1000조 원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우리 현대차가 갈 길도 이런 것 같은데 네. 얼마나 이제 빨리 해주느냐 그게 또 주가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 정도만. 그 정도 할까요? 네, 시간이 네. 좀 벌써 또 다 됐네요. 네. 자, 오늘 월요일 11월 1일. 새로운 한 주 그리고 새로운 한 달 시작되는 오늘 코스닥 코스피 0.5% 네, 내외로 다 출발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예. 확실히 근데 내가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2차 전지주의 어떤 추세 예. 그거 오늘도 안 좋네. 예, 오늘도 네? 2차 전지 소재 쪽 안 좋죠. 예. 계속 그 밖으로부터 별로 좋지 않은 얘기들 예. 그런 것들의 영향을 좀 받는데 그죠? 근데 다행히 아직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닌데 버티곤 있는데 확실히 올라갈 힘이 없어요. 수급이 별로 안 좋아진 예. 것 같아. 새로 이걸 지금 내가 용기 있게 사들어가겠다는 예. 사람보다는 대충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좀 든 것 같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게 이제 안 좋으면 누군가 대체를 할 수 있는 업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시장이 한국이 확실히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엔터나 뭐 이런 거 조금 약한가? 이런 거 이거 이 아니 괜찮긴 한데 시총이 작아요. 시총이 작죠. 예, 조선도 쪽에.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작아요. 너무 쪼그라들어가지고. 조선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대형주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들어가 보면 시총이 작아요? 시총 엄청 작아. 굉장히 작아요. 업종 애널리스트 연봉이 내가 시가총액에 비례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그 국모님께서 나 어떻게 살아? 피부가 썩었다고 막 본인 스스로 자학개그를 하시는. 네. 아 그리고 수출 데이터 나오긴 했네요 지금. 아 나왔습니까? 네, 24%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 10월. 네, 10월 수출 556억 달러. 그래서 네. 일평균은 얼마? 일평균도 24%. 24%? 네, 똑같이 나왔네요. 에이, 그러면 뭐. 작년 예, 10월부터는 좋아졌던 예. 거 아니에요 수출이 나쁘지 않네. 어쨌든 이제 20% 이상 꾸준히 유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수출. 그러니까 이 숫자는 되게 좋은데 굉장히 좀 아직까지 우리 한국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큰 것 같아요. 꺾이지 않을까.
꼭 좀 합시다. 네. 자, 그러면 이번 한 달도 이번 한 주도 잘 좀 부탁드리면서 염승환 이사님, 염블리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였는지 그러면 건설회사, 그 다음에 금융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